야, 여기서 여러분 2022년 현대판 공배의 묘수 나옵니다. 와, 여기서 흑의 추천서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와, 소름인데? 여기. 야, 갑자기 거의 공배의 묘수 느낌이죠. 이게 무슨 수냐면 끊으면 뭐지? 하잖아요. 아, 에? 준비된 독수가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여기 밑에가 완벽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어요. 끊어졌죠? 일로 쳐도? 맛보기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요. 단수쳐서 패. 예, 패. 어우, 멋지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여길 두면, 백이 요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오, 그러면 여기를 치고 이걸 치고. 오, 이거 멋있는데? 아, 역전은 아니죠. 멋있죠, 두면. 역전은 아닌데 두면 멋있죠. 오, 근데 이거는 좋은 수다. 왜냐면은 여기를 이거를 딱 있는 이게 다른 데는 안 돼요. 여기 왜냐면 여기를 잃어도 이게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이 모양이니까. 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 먼저 있는 수 좋은 수네. 이게 안 돼요. 이거 끼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단수 일로 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장문 씌워서 확실히 괜찮죠 이거. 야 이거 여기서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이거 그제 채널에도 있는데 그 누구예요? 이창호 구단이 농심신남배 그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그 공배의 묘수. 예, 그게 2006년인가? 예, 그거 있거든요. 예, 안 보신 분도 지금 보고 오세요. 지금 채널에 있어요. 여기 채널 들어가시면, 예, 이창호 명국선에 들어가시면 공배의 묘수 있는데, 이게 딱그 느낌이네. 크, 이거, 야, 이거는, 야, 최전구단 여기 찾아내면, 여러분, 일단 멋있어. 역전은 아니에요. 이렇게 둬도, 예, 지금 제가 찍어봤는데, 이렇게 둬도 여기 두고, 이 그림인데, 이러고 이제 뭐 밀고 나가서 그래도 백이 좋다는데 이건 그래도 이거 복잡해졌죠. 이거는 복잡해졌어. 예. 여기도 선수고 이쪽 두는 것도 선수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괜히 자꾸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게 건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이게 치고 예? 이거 치고 이거 나가면 수가 나니까.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를 그냥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 자리를. 이거 찾으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최전이 거기 두잖아요? 이거 흐름 바뀝니다. 예, 물론 지금 인공지능 거길 둬도 나쁘대지만, 거길 둬도 지금 한 두세 집만 진다지만, 나쁘대지만, 흐름이 바뀌죠, 흐름이. 예, 흐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백도 잘못 둔 거예요. 백도 이걸 빨리 해야 돼. 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수는 아끼다가 문제가 생기고, 하수는 아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딱 그거 이런 걸 아낄 필요가 없는데 신진호 선수 다 해놨어야 되는데 이러고 뭐 끊어서도 되고 이 모양은 여기가 이제 돌이 오면 이런 식으로 돌이 오면 아이고 이렇게 빈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돌이 오면 이게 나중에 여기 끊는 것도 생겨서 예 여기 끊는 것도 생겨요 여기 그쵸 그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아끼다 똥 된다 예 이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둑 속담이었어 알고 보니까 거 봐요 저래도 여러분 야 이게 통했어. 여러분, 이거는 저희 집 컴퓨터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와, 공배의 묘수. 예, 여기 두면 흐름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현재 양대산맥, 알파고가 은퇴한 이후로 현재까지 양대산맥이죠. 인공지능 양대산맥, 카타고와 절의가 모두 지금 여기가 좋은 수다. 예, 이 자리가. 예, 여기가 공배의 묘수다. 이거 두면 신친서 흔들린다.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